지금도 언양우시장은 2일과 7일 변함없이 문을 엽니다. 버티는 소와 끌고 가야 하는 주인의 한판 힘대결. 35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김지형 씨는 오늘도 전쟁을 치릅니다. 예, 앞에 한번 와서 깊어. 7716이요. 끝자리 7716가 넘겨. 여자리입니다. 넘겨. 소들의 신상을 자세히 기록한 편말. 이제 우시장에는 지폐 뭉치도 흥정도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내 거 얼마다 사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이 드는 걸 자기 골라서 하니까 최저가를 정해놓고. 예전에가 훨씬 재밌었겠어요. 그렇죠. 재미는 재밌었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파는 사람도 낮고. 이제 사는 사람도 좀 뭐 자기 거 골라 산다고 나빴겠는데 모르겠어요. 언양우시장에는 지난 6월부터 전자 경매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우선 천장 레일 따라 소들이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경매장 안 통창으로 마음에 드는 소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경매가를 누릅니다. 팔 사람이나 살 사람이나 모두 긴장되는 순간. 정감은 예전만 못해도 긴장감은 예전 못지않습니다. 오, 소아이 우리 농촌에 못 살아났지요. 네? 이 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촌에서 지탱하고 살아났지. 농촌에 뭐 무겁게 있으니까 소가 있으니까 소박도 만들지. 농촌 제일의 산림미천이 되어줬던 소, 그 고마움을 알기에 이별이 더 아쉽습니다. 울주에서 평생 살아온 김봉열 어르신 댁 아침은 외양간에서 시작됩니다. 6.25 전쟁 때를 빼고는 내내 소를 키웠습니다. 수죽 끓이는 것은 아내 이옥 할머니 담당. 두 어르신은 사람 아침상보다 소 아침상을 먼저 챙깁니다. 등개 보드랍은 등개. 방간에가 싸가와가. 그래 좀 그것도 소가 잘 먹고. 그래 짐마 주는 것보다 낫는 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쇠죽 끓이는 일은 보통 공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 6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들 독립해 나가고 나서는 소가 자식 대신. 소가 배부른 것을 봐야 당신들 입에도 밥이 들어가신답니다. 뭐 소 바쁜 사람이 밥 먹어야지. 소가 늦게 좀 울고 야단인데 여름에는 한 혹시나 돼요. 또 사러주려고 오지요. 부부는 그렇게 소와 한 지붕 아래서 반백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는 좀 쉬시나 했는데 이번에는 집 써느라 분주하십니다. 하루 해방되고 노 한 마리 하고 논 두 마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한 마리다 안 바꿔주라 했다 소 가진 사람이 논 두 마리 안 다이라 그만 가세했었다. 부부 금실이 좋아
생때 같은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어찌 키울까 하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골탑이라 불렸던 대학도 보냈고 시집 장가도 보냈습니다. 다 소 덕분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언제나 힘이 되어줬던 녀석들. 그 시절을 잊지 못하니 이리 정성 들이는 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낮에까지 막 감안하던가. 바로 소적 주고, 바로 주고, 집 주고, 물 주고, 그래야 아침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 녀석들과 할머니는 이제 이심전심입니다. 가을거지 끝난 논에서 할아버지는 소들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때가 되면 이별하게 될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배불리 먹이고픈 마음입니다. 팔뼈는 마음이 아프지. 서로파고라 해서 섭섭하고. 그거는 받았구만. 좀 섭섭하지. 짐승도 파고 나면 매지가 섭섭해요. 할아버지에게 소는 구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떠나가면 며칠 앓고야 마는 한 지붕 식구 가족입니다.